법원행정처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처장님이 판사로 재판 업무를 하고 계실 때에 만약에 그 재판 업무가 우리 재판관의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 등과 관련돼 있는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일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회피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재 처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헌재 재판할 때에 만약에 그런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송법 취지에 따라서 그 해당 사유에 해당을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가 됩니다. 재촉이나 회피해야 되죠? 예, 예. 형사소송법 17조에 보면 법관이 피고인 피해자의 친족, 피고인 관계가 있을 때는 재촉해야 된다. 민사소송법도 41조 재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에서 가족관계 혹은 당사자일 때는 재촉해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원 처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관이 재판할 권한은 헌법상 권리입니까? 헌법에서 이제 법관의 신분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헌법에서 유래되는 거라고 헌법상의 생각합니다. 헌법상의 권리지요? 예. 법관은 헌법에 의해서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한다 되어 있고요. 헌법재판도 헌법상 권리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죠. 그럼 제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 만약에 그 법률안이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사안이라면은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마찬가지로 재측이나 회피해야 되겠죠? 차장님. 아, 예. 어제 이제 잠깐 질문이 엊그제 질문이 나온 거라서 제가 이제 교과서를 찾아봤습니다. 아, 그래서 거부권 행사에 어떤 이제 요건이 필요한지 아닌지 헌법학계에서는 이제 그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그 견해에서는 아마 이제 제가 지금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상의 권리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원의 판사들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재판할 권리도 헌법상의 권리라는 거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과 당사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촉하고 회피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이렇게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사안의 경우에는 재측이나 회피되어야 하지 않느냐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위원님 어떤 위원 주신 것처럼 그리고 전 위원님 이제 질의 주신 것처럼 이제 내재적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저는 원칙 일반적으로는 내재적 한계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구체적인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고 예. 우리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 지금 그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지금 입법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민소법이랑 형소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관의 그 가족의 경우에 재척, 회피 사유를 규정한 그러면 이 법은 위헌입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이 아니죠.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같은 사유에 대해서 재척이나 회피를 규정하는 게 위헌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도 예, 위헌이냐고요? 예. 법으로 이거, 규정하는 거. 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부권이 결국에는 이제 헌법에 제기된 거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하는데 이건 답이 길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헌법은 내재적 한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거부권 행사에. 예, 내재적 한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케이스 사안에 있어가지고 포섭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가지고 네. 그 포섭을 어디로 예. 재판 소장 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위원님의 지금 그 의견대로 모든 권한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특정 법안이 일단 내재적 한계는 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헌법 교과서나 헌법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자료들에 의하면 더구나 국회 입법조사사무처의 보고서에도 의하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고 법원이나 헌재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이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해충돌로 재척이나 회피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권한쟁의라든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대부분의 헌법학자들과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재측과 회피를 규정해도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우리 처장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사유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유로 위헌이 아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그에 앞서서 현재 제가 발의한 법 외에 현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있는데 아신가요? 예, 권익위 소관법입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통과가 됐던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 이해충돌방지법 3조에 의하면 대통령도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 등에 관한 대통령의 업무에 관해서도 이해충돌로 회피 사유가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도 대통령의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 대한 특검법안에 대한 문제는 거부권 행사할 때에 이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실제로 그동안 수차례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법을 무시하고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이해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결론은 기존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도 대통령의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법은 당연히 회피해야 되고 거부권이 제한이 돼야 되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동안 네. 기존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을 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통령의 법률한 거부권에 관해서 그 업무를 적시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해충돌 시 회피해야만 한다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사무재판소의 처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현재 있는 기존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사례를 다룬 바는 없는 걸로 위헌이 아니고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헌 뭐 논란이 있다라는 적은 듣지 못했죠. 네.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확실히 정리를 한 법이 이번에 제가 제출한 대통령의 이해충돌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법을 거의 있는 그대로 확인했던 법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아직 사건이 들어오진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